1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체제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 민생 위기를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됩니다. 시공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